원 PD 운전해. 민혁 씨 정신 차리세요. 연기는 뭐 이렇게 하고 계세요? 오늘 복장도 사모님 복장 아닌데. 아 그냥 뭐 재벌집 막내딸 같은 그런 컨셉이랄까? 재벌집 막내딸이요? 첫째 딸인가? 셋째 딸 가시죠. 네 아무튼 오늘 왜 아빠 차로 기사님이 모셔다 주는 컨셉 잡고 계세요? 오늘 리뷰할 차량이 짜잔 뭐게요? 곧 공개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간댕이 여러분. 국내 최대 단기 렌트 리스 비교 견적 카베이의 민경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오늘 리뷰할 차량은 억소리 나는 국산차 끝판왕 제네시스의 플래그십 세단 풀체인지 G90 가져왔습니다. 대박, 이 귀한 차량 어떻게 소비하셨습니까? 저희 카베이에서 이번에 출고시킨 G90이거든요. 아 진짜? 네. 카베이 진짜 많이 컸다. 대박. 원래 컸다 아이가. 그런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요즘 금리로 난리잖아요. 차 사지 마라. 지금은 차 살 때 아니다. 근데 이 차량은 평균 대여료보다 60만 원이나 낮아요. 60만 원이나? 네. 어떻게 그런 일이? 그 비밀은 60초 후에 공개됩니다. 아 지금 해줘요 그냥. 아 영상 끝부분에 공개할 테니까요. 아무튼 일단 저희는 리뷰 먼저 시작하시죠. 네. 채널 고정. 네 민경 씨. 네. G90 느낌이 어떠세요? 그냥 너무 멋있어. 너무 내 스타일이에요. 근데 G90이 거의 끝판왕이잖아요. 벤츠로 치면 S클래스. 아우디로 치면 뭐 A8. 이런 것처럼 그 플래그십 모델로서 끝판왕인데 옵션들은 다 있고 근데 가격은 그것들보다 싸요. 근데 아, 그래요? 지금 디자인을 한번 보세요. 수입차에 꿀린다라는 느낌인가? 아니 전혀. 너무 간지나. 야, 돈 1억 뭐 5천 정도 있으시면 이거 사실 거예요? 뭐 돈 있으면 뭐. 그럼 전면부부터 한번 살펴보죠. 제가 오늘 딱 봤을 때 일단 특이한 거 하나 있었어요. 여기 보닛이 여는 부분이 없어요. 아 이거를 클램쉘 보닛 타입이라고 합니다. 이게 조개 껍데기 뭐 이런 느낌인 거죠. 아 그럼 여기서부터 이렇게 전체가 열린다는 거잖아요. 네. 그럼 제가 보닛을 한번 열어볼게요. 엄청난 시행착오 끝에 여는 방법을 알아냈는데 잠시만요. 방금 알려줬는데 모르시겠죠? 잠시만요. 알아. 짜잔. 우와 진짜 멋있어. 이렇게 한 판이 다 열리는 거예요. 전세대 G90이랑 달라진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뭐가 있을까요? 일단 달라진 거 저 마크 제네시스 로고. 네 지금 개인적인 어떤 느낌이에요 그 로고? 제네시스 로고 원래 어땠죠? 비슷한데? 되게 현대적인 느낌으로 많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그릴도 바뀌었는데 이게 민감하신 분들 아니면은 잘 모르실 거예요. 그릴이 겉에 하나 있고 안에 블랙으로 하나 더 들어가 있어요. 이중이네요. 네, 그 부분이 좀 바뀌었고요. 그 전세대보다는 그릴이 좀 작아지고 약간 둥글둥글해졌어요. 그리고 여기 색감도 너무 예뻐요. 너무 고급지다. 그리고 저는 이제 전면부에서 저게 제일 인상적이더라고요. 헤드라이트. 아 이거 제네시스 그냥 뭐 상징이죠. 그리고 너무 샤프하고 너무 예쁘게 빠지지 않았어요? 아주 길고 제네시스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저 두 줄. 그리고 이 헤드라이트가 상향등, 하향등 모두 다 기능을 하는 거예요. 아 여기에 모든 게 다 들어가 있다? 네네네. 너무 깔끔해. 그리고 여기 헤드라이트부터 이 전체적인 앞에 그릴까지 모양이 네? 이 제네시스 로고 모양과 비슷하죠? 그래서 일체감을 주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어, 이거 물어보려고 그랬는데 이거 먼저 하셨네요? 내 거야 멘트. 네 일단 G90 전면부부터 알아봤는데요. 네. 근데 이 G90은 회장님 차. 그러니까 젊은 층들이 공략할 수 없는 차인데 꽤나 젊은 느낌인 것 같아요. 맞아요. 제가 보기에도 저 젊잖아요? 네. 굉장히 젊으시죠? 재벌집 셋째 딸. 아 막내딸 하고 싶었는데 우리 양갈래 머리를 하고 올걸. 그럼 막내딸 할 수 있었는데. 민경 씨 다음 편에서는 양갈래 할지 말지 투표를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반대표가 더 많으시면 어떡할 거예요? 감사합니다. 양갈래 자신 없어. 하지만 투표 결과 그렇다면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측면부로 가서 더 알아보시죠. 가보시죠. 측면부로 왔습니다. 네, 측면부 어떠세요? 일단 처음에 딱 눈에 띄는 건 요 예쁜 휠? 어, 역시 여성분이라 뭔가 아신다. 왜냐면 네. 이게 또 100만 원 추가입니다. 알고 기본 있죠? 상품이 아니에요. 알고 있죠. 어떻게 돈 추가해야 되는 거는 또 그렇게 기깔나게 하세요? 그럼요. 돈 냄새 기가 막히게 맡거든요. 그래서 냄새가 나더라고. 아,
100만 원을 추가하면 이 다이아몬드 커팅에 이 디자인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우리 맨날 하는 퀴즈 이거 몇 인치게요? 알고 있지요. 20인치. 오, 맞습니다. 짜잔. 그리고 타이어도 미쉐린. 맛집이죠? 예, 안녕 하고 있네요, 미쉐린. 미쉐린 맛집으로 알고 계시지 않아요? 미쉐린 왜 맛집이에요? 미슐랭. 그게 왜 미쉐린이에요, 근데? 미쉐린에서 만든 거예요. 아, 이 미쉐린에서? 네. 진짜? 네, 진짜로요. 아, 몰랐어. 근데 피디님, 저 아까부터 얘기하고 싶은 게 하나 있었는데, 지금 들고 있는 이 키가 여기 다이아몬드... 네, 제네시스 G90 키죠? 네, 근데 개인적으로 너무 불호예요, 불호. 왜 키를 이렇게 만들었을까? 너무 가볍고 장난감 같아요. G90에 이 위험을 얘가 전혀 받쳐주지 못하네요, 키가. 어떻게 해야지 위험을 받쳐줄 것 같아요? 뭔가 이렇게 무게감도 좀 있고. 어, 몇 키로 정도? 한 15키로? 네, 그리고 이제 측면부 또 설명해 주시죠. 그리고 앞쪽에 그 두 줄 헤드라이트가 쭉 이어진 것 같은 요 포인트 너무 예쁘고요. 저 그거 생각나는 의류 브랜드 여기에 이렇게 딱 들어간 거 있잖아요. 뭐죠? 톰 브라운. 톰 브라운은 네 줄이죠. 그런가? 어쨌든 줄이면 줄이지. 여기 딱 들어간 거 있잖아요. 아, 이거 아디다스는 세 줄이고 널디는 두 줄이고. 아디다스하고 느낌이 달라. 어, 네, 알겠습니다. 아, 그런데 지금 비웃잖아요. 민경 씨를 비웃는 걸까요? 저를 비웃는 걸까요? 최대한 원피디. 앉은 김에 그러면은 오토 플러시 캐치 도어. 그 키 갖고 있으신 이유도 그거잖아요. 맞아요. 손잡이가 오! 그리고 얘를 열면 스무스하게 열리는데 문이 엄청 무거워요, 지금. 보통 이렇게 쾅 닫잖아요. 네네. 어우, 이거 봐. 쾅 닫을 수 없어. 이게 문 안에 그 모터가 들어있어서 그렇대요? 여기에 안에 버튼이 있어서 자동으로 열고 닫힌대요, 안에서. 멋있는데 위험할 것 같아. 좀 봐봐. 봐봐, 이렇게. 아. 키잖아. 후면부로 가실까요? 후면부에 대해서는 뭐 할 말 없다. 언제? 아니, 솔직히 근데 이 제네시스 G90 후면부를 사람들이 되게 많이 마음에 들어 하는 부분이래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쏘쏘? 저와 같은 의견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저는 후면부보단 전면부. 네, 어쨌든 이제 G90 전면부파 민경, 후면부파 PD. 당연히 여론은 민경 씨한테 좋을 걸로 알지만. 아, 됐고 그냥 우리 가장 중요하고 가장 기다리실 트렁크 갑시다. 다음 시간 여러분, 후, 트렁크를 공개합니다. G90 트렁크는 어떨지. 짜잔. 오, 역시 고급차니까 자동이네요. 근데 생각보다 그렇게 넓은 느낌 안 드는데요? 아, 여기 들어가는 입구가 약간 이 넓이가 좀 짧아 보여서 그런지 엄청 커 보이는 것 같진 않아요. 하지만 얘는 SUV가 아니라는 점? 그렇죠. 그리고 이거는 이제 2열을 위한 차라는 거. 맞아. 회장님들. 어쨌든 이제 트렁크 한번 들어가 봅시다. 네, 제가 한번 들어가 볼게요. 오늘 또 제가 이거 신발을 또 신어가지고. 그 부츠 이제 안 신는다고 하셨잖아요. 안 신으려 했는데 어울리는 신발이 없어가지고 또 신었어요.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자,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자, 제가 한번 들어가 볼게요. 네. 들어가시나요? 어, 들어가지죠. 캐스퍼도 들어가는 걸요. 네, 일단 한번 평 한번 해주시죠. 뭐 막상 들어와 보니까 뭐 그렇게 좁진 않아요. 충분히 발 뻗고 있을 수 있고. 골프백 한 두 개 정도 들어가려나요? 두 개요? 세로로 두세 개 정도 들어가지 않을까요? 한번 보여주시죠. 뭘? 저희가 지금 골프백이 없으니까 골프백이 되셔서 한번. 내가? 이 골프백 이렇게 튀어나와 있고. 야. 어, 너무 짧은데? 짧다고요? 네. 휙. 이게 튀어나올 것 같은데요? 어? 그러면 얘를 이렇게 눕혀야겠다, 대각선으로. 이렇게. 그죠? 그러면 하나만 들어가겠는데? 이게 아마 키드스루가 안에가 있거든요? 어, 얘를 이렇게 해서. 아, 들어가져요? 응, 들어가져요. 그럼 하나는 두 깊이 넣을 수 있겠네요. 어쨌든, 골프백 몇 개? 두 개. 맥시멈 두 개. 아, 네, 알겠습니다. 이제 내려오실까요? 샷. 왜 안 내려오세요? 빨리 내려오세요. 잠시만요, 정말. 지금 아까 전면부에서 너무 시간을 많이 써가지고 지금 피디님 똥줄 다 똥줄. 똥줄이라뇨, 무슨 그런 말씀을 하세요? 다 넣으실 건가요? 네, 다 넣겠습니다. 왜 때문에? 어, 그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저도 이해는 안 되는데. 그럼 이제 짠! 하이라이트 실내로 가실까요?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 요거 아니었어요? 트렁크? 이거는 진짜 실내가 확실히 하이라이트죠. 저 너무 궁금해요, 실내. 빨리 가보시죠. 네, 민경씨. 네. 갑자기 그 손에 커피 뭐예요? 카베이에 귀하신 분들께서 추운데 고생하신다고 이렇게 하사하고 가셨어요. 이제 실내로 가실까요? 빨리 리뷰 가봅시다. 실내, 고고고. 민규씨, 네. 실내 1열 왔습니다. 네, 혼자서 왔습니다. 눈 감고 뭐 하고 계세요? 너무 좋네요. 지금 마사지 중이에요. 아, 역시 G90 플래그십 세단이기 때문에 마사지 기능까지. 하지만 제 솔직평, 자동차에 이 안마 기능을 넣을 바엔 바디 프렌즈를 사겠다. 아. 동네 타이 마사지 샵을 가겠다. 안 시원하다는 거. 저는 좀 세게 받는 걸 좋아해서 그럴 수도 있는데 저한테 너무 약하네요. 지금 3단계로 가장 세게 해놨거든요. 네네. 그냥 간지러운 정도? 네, 마사지 시트가 있는 몇백만 원짜리 옵션을 넣을 바에야. 옵션 얼마예요? 아마 마사지 시트 있는 게 기본으로 묶여있어가지고 기본이면은 뭐 잘 쓸 수도 있겠는데 옵션에서 추가해야 되는 거면 안 할 것 같아. 실내 인테리어 어때요? 외관에 비해선 조잡하다. 지금 보면 여기 버튼들도 굉장히 많고 직관적인 버튼들도 진짜 많아요. 그리고 여기 막 튀어나온 거 이거 뭐야. 그래서 저는 조금 난잡하다. 그래도 이런 포인트들은 되게 고급스럽게 예쁘게 들어간 것 같아요. 우드 포인트. 근데 G90은 색감이 되게 어둡게 빠져가지고 좀 고급지게 우드 포인트 들어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게 실내 색상이 블랙이어서 그렇지 그 화려한 색상들이 또 굉장히 많더라고요. 제네시스. 아, 그래요? 1열 가죽 질감은 어떠세요? 시트? 가죽 질감 너무너무 부드러워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탔을 때 손잡이가 없잖아요. 여기 안에서는 버튼으로 문을 열어야 된다는 거. 이게 가장 큰 특징이죠. 그리고 여기 버튼들 있죠. 아까 전에 뭐라고 하셨던 거. 이거 심지어 뭔지 아세요? 이 오른쪽에 있는 버튼은 화면 밝기 조절 버튼이에요. 네. 이거 왜 있어 여기? 굳이. 티어링 휠은 어떠세요? 휠도 버튼이 너무 많다. 아, 그러니까 민경 씨 취향이 약간 깡통이구나. 네. 깡통이라뇨. 그리고 이게 차라리 이렇게 다 채워졌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디자인 아니에요? 아, 나는 싫다고. 스피니 그거 아세요? 뱅앤올룹슨 뭐죠? 네, 뱅앤올룹슨 스피커. 올룹슨 스피커가 장착이 되어 있대요. 이게 아마 300만 원 추가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투자할 가치가 있을 것 같아. 너무 힐링될 것 같아. 나만의 공간에서. 근데 아까 전에 인트로에서 뒤에서 누워 계실 때보다 앞에서 이거 운전하시는 게 좀 더 잘 어울리는 것 같은데? 저는 서기사니까요. 뭐지? 갑자기 아까 셋째 딸이었는데? 스피니 근데 그거 알아요? 여기 안에 여기 안에서 네. 버튼 누르면 문 자동으로 열리잖아요. 네네네. 만약에 차가 방전이 됐어. 그럼 어떡하게요? 그 밑에 또 그 수동으로 여는 버튼이 있어요. 아, 또 재미없게 저렇게 또 한 방에 아시네. 정말 G90 하이라이트 2열로 왔습니다. 2열로 왔습니다. 2열에 있는 모든 기능을 제가 사용을 해보겠습니다. G90 2열은 꼭 거기 앉아야 됩니다. 맞아요. 왜 때문이게요? 왜 때문일까요? 이따 보여드릴게요. 기능을 한번 이제 다 해보실 건데 네. 중간에 있는 그 태블릿 PC가 있잖아요. 태블릿으로 이제 한번 조작을 해보겠습니다. 처음에 킬 때 탁탁 더블 클릭을 하면 켜지고 핸드폰처럼 이렇게 슬라이스를 한번 싹 하면은 이제 홈 버튼이 열려요. 뒷자리에서 이 화면 있잖아요. 이 모니터를 움직일 수 있어요. 1열에 에어컨이나 이런 거를 뒷자리에서 조작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마사지 기능 있지요. 마사지가 이제 1열보다는 좀 더 디테일하게 조작할 수가 있어요. 그렇다. 여기 어깨, 뭐 척추 뭐 이런 부위도 선택을 할 수가 있고 작동 시간도 10분, 15분, 20분 선택할 수 있고 등을 제가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발 받침대도 해서 편하게 한번 받아보시죠. 발 받침대는 허벅지 받침대도 올릴 수 있고 보시죠? 그렸는데 여기 발이 남잖아. 여기서 짠 올리면 이거 봐. 앞자리에 발 받침대가 이렇게 내려옵니다. 발을 싹 올리면 이 상태에서 이제 마사지를 받으면 아 좋다 하면서 가는 거지. 가장 센 강도로 지금 받고 있는데 뭐 아시겠죠? 그리고 선 커튼도 올릴 수 있잖아요. 맞아요. 여기서 모든 걸 다 작동할 수 있어요.
뒤에도 커튼이 있습니다. 뒤에도? 네. 우와 좋다. 프라이버시를 다 지킬 수 있겠네요. 창문이 닫혀있는 상태에서 닫기 하면 쫙 올라가죠. 아, 태양을 피하고 싶어 할 때는 이렇게 닫고 열 때는 버튼으로 또 이렇게 때리고. 이제 슬슬 할 말 다 떨어지고 가시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여기 와보세요. 여기 수납 공간이 있는데 네. 여기 UV라고 이거를 딱 누르면 살균할 수 있는 거야. 핸드폰이나 안경이나 이런 거 내가 살균하고 싶은 것들 넣어가지고 닫아놓으면 살균이 된대요. 그리고 뭐 딴 거 뭐 또 말씀하실 거 없어요? 아, 그리고 또 그래서 여기 조명들 있잖아요. 네네네. 조명들을 색감을 여기서 바꿀 수 있어요. 아, 뒷부분에서 조작할 것들이 굉장히 많다는 점. 네, 너무 편리하게 잘 되어 있어요. 네, 민경 씨 굉장히 신나셨어요. 지금 뭐 주구공이 새해 장난감 받으신 것처럼 비싼 장난감이죠? 너무 예쁜 기능들이 많아요. 그리고 또 뒷자리에서 앞좌석에서 지금 운전을 잘 하고 있는가, 앞에 뭐가 있는가, 아니면 옆에 또 뭐가 있는가 다 카메라를 볼 수가 있어요. 네. 여러 가지 기능 너무 많다. 지금 진짜 무슨 12살이 컴퓨터 새로 사가지고 지금 너무 재밌는 게 많네요. 이쯤 되면 이 차 60만 원을 어떻게 할인받아서 싸게 했는지. 네, 여러분 근데 이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차 가격이 60만 원이 아니라 월 렌트료에 60만 원입니다. 비법을 공개할 때가 됐습니다. 네. 고 팀장님에게로 가보겠습니다. 가시죠. 어떻게 한 건데? 도대체 어떻게 렌탈료를 60만 원이나 후려칠 수 있는 건데? 왜 그러세요? 어떻게 제 연기 좀 어땠나요? 어? 이상민인 줄 알았어요. 재벌집 막내들? 네. 아이씨 뭐야. 어쨌든 오늘 제가 리뷰한 제네시스 G90 렌탈료를 60만 원이나 저렴하게 계약해 주신 장본인이십니다. 카베이의 최고 에이스 고두만 팀장님. 아, 네. 안녕하십니까. 카베이 장기렌트 고두만 팀장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G90 렌탈료를 60만 원이나 후려치실 수 있었는지 저한테 좀 비법을 알려주시죠. 일단 뭐 대단한 건 아니고요. 이제 고금리 시대다 보니까 할부나 이제 렌트 리스 전부 금액들이 많이 올라갔잖아요. 근데 반대로 금리가 오르기 전에도 보증금을 좀 넣고 대여료를 최대한 줄여서 진행하고자 하는 고객님들도 많이 계셨어요.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금리가 올라간 만큼 고객이 보증금이라는 이제 현금을 이제 넣는 거다 보니까 그만큼의 할인이 예전보다 더 많이 높아졌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00만 원 넣었을 때 대여료가 많이 떨어져봤자 한 4만 원 정도밖에 안 떨어졌었는데 지금 상황은 이제 금리가 올라가다 보니까 반대로 이제 1,000만 원을 넣었을 때 한 대여료를 많게는 한 7에서 9만 원까지도 이제 할인을 해주는 업체들이 많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보증금을 뭐 30% 뭐 또는 40% 50% 60%까지 넣고 최대한 난 렌트료를 저렴하게 이용을 원하시는 고객님들이 있다라고 하시면 지금 상황을 충분히 좀 이용을 하시면 예전보다도 더 좋은 조건으로 장기 렌트를 좀 계약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선납금 개념은 렌탈료를 처음에 내가 좀 최대한 많이 넣고 고정 지출을 좀 줄인다는 거는 알겠는데 보증금 같은 경우는 먼저 넣어놓으면 나중에 계약 기간 끝나고 다시 돌려받는 돈이잖아요. 네, 그러면 맞습니다. 어쨌든 총 렌탈료는 똑같은 거 아닌가요? 보증금을 많이 넣어서 이제 대여료를 제일 이제 줄이다 보면 이제 총 들어가는 비용은 할인이 되니까 이제 줄어드는 반면에 이제 보증금은 어차피 나한테 되돌아오는 거니까 쓴 금액이 아니잖아요. 현금적으로 조금 여유가 있는 분이시다라고 하면 보증금을 최대한 넣고 하시는 게 좀 맞을 것 같고 지금은 장기 렌트 상품 중에 이제 장점 중에 하나가 이제 초기 비용이 안 든다라는 장점이 있잖아요. 이제 지금은 이제 그것도 장점이 맞긴 한데 보증금을 넣고 원하시는 고객님들께서는 최대한 많이 넣는 게 지금은 좀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럼 여유 자금이 있으신 분들은 안 넣으면 바보네요. 그렇죠. 대신에 그 여유 자금으로 나는 더 크게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뭐 안 넣고 하시는 것도 뭐 나쁘진 않죠. 네. 민경 씨 생각보다 렌트를 많이 알고 계시는데요? 아니, 그럼요. 카베이가 몇 년 차인데요? 일단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이제 무보증을 저희가 추천을 드리고 고객님들도 많이 원하시는 분들이 많았는데요. 예전과 지금이랑 좀 다른 점은 이제 보증금 조건이 워낙 좋다 보니까 이제 보증금 조건을 많이 추천을 드리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1,000만 원에 뭐 7, 8만 원 정도면 생각보다 대여료가 많이 차이가 나거든요. 50만 원 낼 거를 뭐 42만 원에 타신다라고 하면 느낌부터가 다르잖아요. 네, 그래서 보증금을 많이 추천을 드리는 편입니다, 지금은. 그러면 같은 제네시스 G90이어도 보증금을 많이 넣으면 최대 월 렌탈료가 60만 원까지도 떨어질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너무 괜찮네요, 그러면. 자금이 있으시면 무조건 넣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네. 제가 지금 장기 렌트 영업 한 8년 이상 지금 하고 있는데요. 지금처럼 보증금을 넣었을 때 할인이 이렇게 많이 된 적은 지금이 거의 처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기회를 좀 잘 살리시는 게
엄청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지금. 오늘 말씀해주신 이 내용들이 장기렌트를 고민하고 계시는 구독자 여러분들께 굉장한 꿀팁이 될 것 같아요. 우리 카베이 고 팀장님과 함께라면 지금 장기렌트 고민하시는 분들 여러분의 상황에 딱 맞는 장기렌트 계약 가능하겠는데요? 지금 차량 구매, 뭐 장기렌트, 리스 차량을 뭐 생각을 하고 계시다라고 하면 뭐 할부 구매에는 없는 장기렌트 리스는 이제 보증금이라는 조건이 있잖아요. 이 보증금이라는 조건을 이용해서 최대한 뭐 총 들어가는 비용까지 저희가 세부적으로 계산해서 제일 유리한 쪽으로 안내를 드릴 수 있으니까 한번 잘 이용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팀장님 솔직한 답변 감사합니다. 궁금증 해결. 네, 민경 씨 이제 이해가 잘 되셨나요? 네, 금리가 올라서 그냥 무조건 차값이 비싸질 거라고만 생각했는데 이렇게 간단하고 명료한 해결 방법이 있었네요. 그리고 업체마다 캐피탈사마다 다 조건이 다르니까요. 네. 꼼꼼히 따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맞아요. 그럼 이제 클로징 할까요? 네, 여러분들 뭐 좋은 차량 구입하실 수 있게 저희가 선택지를 더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보신 제네시스 G90 더 좋은 가격으로 렌트 한번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 홈페이지 또 대표 번호 카카오톡 플친 통해서 문의 주시면 빠르고 친절한 상담 해드릴 테니까요. 많이 많이 연락 주세요. 그럼 지금까지 국내 최대 장기렌트 리스 비교 견적 카베이의 민경이었습니다. 컴온!